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시간 끌기, 부실 자료 제출, 명확한 이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, 게다가 정부 조직 간에도 자료 요구 사항을 이관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국회 결산 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당에서 살펴본 겁니다. 인사청문 대상자를 상대로 자료 제출 거부 유형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협박 유형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년 동안 전통시장 사용액이 82만 원밖에 안된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가짜뉴스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. 이런 협박 유형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자료 제출 거부형입니다.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 아들의 스위스 유학 및 병역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개인 정보 등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합니다. 또 남탓형도 있습니다.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 당국대, 조선대 등의 학적 기록부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학적 정리 등은 대학이 할 일이다 이러면서 남탓을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모르쇠 유형이 있습니다. 재산 문제 제가 관리하지 않는다. 재산은 배우자가 관리한다. 이런 모르쇠 유형. 그래서 우리 통합당에서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또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또 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한 그런 자료 제출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